몇 도야? 8.9. 38.9? 머리 좀 올려봐봐. 좀 낮았어, 자고 일어나니까. 더 쉬고 있어, 어서. 물좀 줄까? 너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독감인가 봐. 근데 저번에 겨울방학 때도 열 39.1도 끓이 놀랐는데 독감 아니었어요. 아니면 다행인데. 그리고 머리도 아파요. 뉴유기가 아침에 병원 가기 전만 해도 37.5도였는데 지금 39.1도까지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독감이 아닐까 살짝 의심도 되긴 하는데 계속 열이 안 떨어지면 내일 독감 검사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줄넘기 대회도 있고 그 다음날 여행도 떠나는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뭐 아직 여유는 좀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회 앞두고 연습을 못 하니까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야겠네요. 열이 몇 도까지 올랐다고? 9.8, 9.5요. 컨디션은 괜찮아? 응. 병원에 전화를 한번 해볼게. 얘나 응. 오빠가 많이 아픈가 봐. 오빠 걱정 안 돼? 해. 지금 저녁 8시 다 돼가는데 오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밥 먹을 수 있겠어? 이따 먹을 거야? 여기 기대서 먹을래? 아빠가 먹여줄게. 조금만 더 있다가. 어디가 제일 힘들어? 응? 말 못하겠어? 그냥 힘들지. 꼭꼭 씹어먹어. 류기가 아까 10시에 밥 조금 먹고 약 먹고 방에 있는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열도 나고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꿈도 꾸고 하다 보니까 현실이랑 잠깐 구분이 안 됐나 봐요. 옷이 크루거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줄넘기가 하고 싶다고. 지금 밥 남은 거한 숟가락도 먹고 어지럽다고 누워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처음으로 열이 38도 밑으로 내렸어요. 지금 막땀 흘리면서 열이 내리고 있어서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지금 꿈꾸다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이다. 아이고. 잠을 하도 많이 자갖고. 그래도 졸려? 네, 졸리잖아요. 양치하고 잠안 와도 이제 자야지. 12시 다 됐는데. 잘 잤어? 언제 일어났어? 6시 19분. 예. 그때부터 못잔 거야? 지금은 어때? 좀 힘들어요. 열 재봤어? 몇 도? 37.7도, 8.1도. 다른데. 호전 먹이고 가래. 귀가 좀 먹먹해요. 귀도 먹먹해? 일단 아침약 먹고 열안 내리면 독감 검사를 하러 가고 약 먹고 열 내리면 일단 지켜보자. 그때 일어나서 뭐 했어? 누워 있었어? 너 어제 아빠 방에 와서 헛소리한 거 기억나? 엄마 아빠 깜짝 놀랐잖아. 고열 때문에 헛소리 하는 줄 알고. 머리 스타일 죽여주는구만. 귀 아직도 먹먹해? 오른쪽만 살짝. 오른쪽만? 얘는 오빠랑 병원 갔다 올 테니까 밥잘 먹고 있어? 보드형이. 뭔 소리야, 요새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이제 좀 괜찮아? 응. 잘 쉬고 있어? 아빠 일 보고 올게.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머리 안 아프고, 목은. 목도 괜찮고. 코 여름, 좀 막혀. 코가 좀 막히고, 열은 다 내리고, 응. 다행이네. 금방 나았네, 그래도.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 맛있어? 유맘도 샌드위치. 어우, 맛있겠다. 샌드위치로 씨름을 하는구만. 그냥 얌전히 먹지, 막다 분해를 해놨어. 류유기가 다행히 이제 열이 아예 안 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렇게 아팠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줄넘기 대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때까지 컨디션 잘 회복하자.